특별한 장면 보겠습니다. 좌측부터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 왕대비 신정왕후 홍씨, 대비 서리왕후 김씨, 그리고 우더름께 절하고 있는 명성왕후 민씨인데요. 비록 예전 드라마 명성왕후의 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도 시기를 보면 이렇게 사인이 같이 있었죠. 민씨가 1866년 가래를 올렸는데 세 분의 사망 연도 확인해보니 신정왕후 1890년, 효정왕후 1904년, 철인왕후 1878년이니 같은 시기 궁궐에 있었다는 뜻이죠. 오늘 주인공은 이 중에서 헌종의 두 번째 부인 효정왕후 홍씨입니다. 워낙 인지도 없는 분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사실 본래는 이분 영상 아닌데 이분에 관련된 귀한 사진 보게 되었고 오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뭔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울림? 시기 때문인지 신기하기도 했고 분노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데요. 사진 속 중요 키워드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보이나요? 1904년 러일전쟁, 일장기, 일본군, 평양성, 대동문, 평양승리, 백리탈인. 정리해보면 1904년 러일전쟁 당시 평양성 대동문을 행진하는 일본군과 일장기, 그리고 국상을 뜻하는 백립차림의 평양시민들. 이 사진은 러일전쟁 종군기자인 미국인 잭 런던의 작품인데요. 평양시민들은 일본군 출현의 공포에 휩싸였고 압록강변 수많은 피난민들 보았다고 잭 런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청일전쟁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이 땅을 내주었나요? 정말 제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 안 가는 인물이 고종입니다. 한 번도 백성을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자, 그리고 사진 속 백립차림은 국상을 뜻하죠. 효정왕후 국상이었는데 같은 해 11월 5일 당시 황태자비였던 민씨가 사망해 국상이 또 있었죠. 정리하면 1904년 1월 2일 효정왕후 국상, 2월 8일 러일전쟁 발발, 11월 5일 순종의 아내 황태자비 국상. 하나 더 추가하자면 평양의 제2 황궁 공사도 있었는데 태조 때의 경복궁보다 큰 600칸 크기로 진행되죠. 백성들 죽어가는데 황제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며 통곡하는 이도 있었다는데 이 부분은 언제 상황되면 따로 영상 만들어 고종 황제를 고발하겠습니다. 효정왕후는 남양홍씨 익풍 부원군 홍재룡 딸이며 1831년생으로 1904년 1월 2일 사망하니 향년 73세였습니다. 정비였던 효열왕후가 16세 사망하자 14세의 헌종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헌종이 안동김씨 견제하며 병조판서를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등 군권을 장악하고 정조의 장용영처럼 친위대인 총위원까지 구성하는 등 나름 왕권관을 노력하지만 23살 짧은 나이에 요절했고 이로써 정조, 순조, 익종, 헌종으로 이어지는 정조의 혈통은 막을 내리고 저기 멀리서 농사지고 있던 강화도령 철종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헌종이 요절하고 철종이 즉위하며 효정왕후는 어린 나이에 대비가 되죠. 이때 나이 19살이니 1904년까지 55년을 격동의 시기 조선 멸망 과정 속의 인생을 함께 한 거죠. 그러니 이모 갑신 청일전쟁 및 끔찍했던 을미사변도 다 본 거죠. 이 사진은 드라마 명성왕후에서 을미사변의 한 장면으로 왕대비 효정왕후도 있는데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침범해 민비를 찾는 과정 속에 고종 순종 순종비 왕대비 효정왕후가 벌벌 떠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모진 세월 살아갔는데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헌종 사이에 아무도 없었죠. 남편은 조선왕조 최고의 미남왕 정녕왕후로 알려져 있고 너무 잘생겨 수많은 궁녀들의 유혹을 받았고 낙선제에서 경빈김씨와의 로맨스로 유명한데요. 효정왕후는 경빈김씨에 밀려 거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을사늑약 경술국치의 치욕은 보지 않은 것에 위로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조선이 황제국으로 바뀌면서 왕 대비해서 태후로 격상된 것에 위로를 해야 하나요? 효정왕후는 1904년 덕수궁 수인당에서 73세의 나이에 감기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며 국상이 선포되고 동굴읍내 경릉에 묻히게 되는데요. 조선왕릉 유일의 사면릉 형식이죠. 고종실록에 따르면 승하 1개월 전부터 감기를 앓았고 어의를 통해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워낙 노쇠한 탓에 버티지 못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존재감 없지만 헌종부터 고종 때까지 긴 시간 살다간 효정왕후를 만나봤는데요. 해경구 홍씨처럼 한중록 같은 책을 남겼으면 좋은 자료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지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